국민주권당의 목표와 당면 과제입니다. 궁극적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주권의 철저한 실현이다. 기득권 적폐, 친일 세력 청산과 철저한 민주개혁. 극단적인 불평등 극복. 그렇죠. 불평등을 다 극복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도 않거니와 또 오랜 기간 걸리겠지만 최소한 극단적인 불평등만큼 극복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데서 함께 사는 공동체 구현을 좀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외적으로는 국익 우선의 자주외교 정립.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사이에서 지금 뭐 예전에 역사책에서 봤던 구한말 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이런 일을 겪을 줄이야, 우리가. 예전에 조선시대 때 구한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아니, 그때 막그 열강들이 막 우리나라를 이렇게 뭐 피자 나누시 먹는다 이런 그림도 있어요. 옛날에 사파해 보면 진짜 옛날 옛적이에요. 좀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나?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미국의 시각으로 본 외교가 아니라, 혹은 중국의 시각으로 본 외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된다. 최근에 뭐 어디 그 IT 기업에서 외국의 IT 기업 유명한 뭐 사과 회사에서 뭐 비전 프로라고 뭐 이제 MR인가요? 이거 쓰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상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우선하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외교를 정립해야 된다. 특히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해야 된다. 아주 궁극적인 가치로서 또 당연히 해야 될 이것만 되면 사실 지금의 전쟁의 위기는 없는 거죠. 또한 이제 진보 정당들, 진보적 시민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노동, 평화, 민생, 평등, 녹색, 통일 등 진보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며 진보적인 사회 대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자기 당의 이익, 당리라고 그러죠. 어떤 당리, 당략을 위한 행보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진보 정당들 간의 연대, 그리고 연합을 해서라도, 지금 최근에 무슨, 최근은 아니지만 약간 됐지만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 이제 부의하, 이제 본회의에 올리는데, 여러 진보 정당들이 목리를 부렸어요. 사실 그거 다잘 아시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 정의당을 말하는 겁니다. 시대전환이라는 조정훈 의원이란 제가 그랬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당면 과제. 당면이라는 거는 이제 당장의 과제라는 뜻인데요. 윤석열 탄핵, 국힘당 해체, 민주개혁 견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 지금 국회에서라도 탄핵을 발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발의는 100명 이상이면 가능한데, 그것이 찬성이 되려면 200석이 필요하잖아요. 당장 안돼 보이죠.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발의하고 설득하고 정치 여론전을 벌여서라도 국회에서는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는 윤석열을 탄핵 소추를 시키기 위해서 헌재를 압박해야 되는 이 과정에서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전혀 지금 그게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당장 내년 총선에, 그럼 국민주권당은 몇 석이 목표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200석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석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당들이 탄핵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 거기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것이 국민주권당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총선은 창당도 아직 안 됐습니다. 창당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당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될것 같습니다. 탄핵을 전면화하겠다. 지금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힘당을 정치적으로 해체, 약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저희 당면한 이제 주요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개혁이 견인차가 돼야 된다. 예, 민주개혁을 선도하며 직전 집권당이자 거대 야당인 민주당 비판 견인하고 협력함으로써 민주개혁세를 강화하겠다. 예, 민주당 비판 견인하겠다. 이런 포부입니다. 민주당이 개혁으로 더 나서기 위해서 민주당 내에 또 개혁적인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잡고 민주당을 견인하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그 민주당이 이중되냐? 뭐 이렇게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 민주당의 선봉대가 되겠다? 뭐 이렇게도 답을 드려야 될까요? 지금 오늘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보면 어제부터 해갖고 뭐 금태섭, 뭐 정의당의 류호정 뭐 등등 해서 제3지대로 뭐세 번째 권력, 뭐 제3의 권력, 뭐 양당 체제 종식 말은 그럴싸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뭘까요?
뭐 제3당이 없는 게 문제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제3지대가 없는 게 아니라 개혁지대 자체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국힘당을 해체시키는 것이 이 정치의 제1과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수박을 덜어내자. 이것이 국민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개혁적인 국민들의 요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개혁지대를 더 크게 키워낸다. 무색무취하고 그냥 무당층을 양당에 보내지 않겠다.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식의 제3지대로는 전형적인 양비론이죠. 양비론이고 그리고 이제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켜서 자신들의 또 하나의 기득권을 제3의 기득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규정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주권당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정당들 또 민주당과 함께 가장 크게 키워야 될 지대는 개혁의 지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